네, 네, 계속 설명을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난주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. 그 시간 관계상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었는데요. 한남 뉴타운 3구역은요. 총구 그 5,800세대의 새 아파트가 그 신축이 돼서 공급이 되고요. 현재 조합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4,040명의 어떤 그 조합원들이 있는데요. 약 그 4,000세대라고 했을 때 1등부터 4,040등까지를 어떻게 보면 줄을 세울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. 그 재건축은 그 동일한 평형대 어떤 동점자들이 많은데요. 재개발은 동점자가 없습니다. 1등부터 철저하게 그 상대 가치로 어떤 토지 건물의 감정 평가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동점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. 먼저 그 1등부터 약 그 여기 있는 그 4,000등까지 그 현재 조합원이 있다 하면 그 투자자분들이 역시 그 투자를 할 때는 그 1등부터 그 4,000세대 안에서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방 분양분 그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제외한 것은 논외로 하고요. 여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1등부터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그 948등까지가 바로 그 대형 아파트인 45평, 그 다음에 50평, 56평, 이 세 가지 주택 부분들을 그 공급받을 수 있다, 이렇게 그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그 33평이 있고요. 이 33평까지는 그 총 그 등수를 얘기하면 약 그 2,800등까지가 33평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고 그 남는 분량에 대해서는 그 일반 분양으로 빠질 수 있는 그 23평, 18평, 그다음에 그 12평 이런 아파트들이 소형 아파트들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에서 그 중요한 그 것들이 뭐냐면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은 하향 지원은 되지 않지만 그 하향 지원은 가능하지만 상향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45평 갈 수 있는 사람들은 33평이나 23평 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3평 가는 사람이 33평 못 갑니다. 33평 가는 사람이 상위 평수를 못 갑니다. 하지만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. 분담금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 어느 평수든지 갈 수 있지만 재개발은 이런 제한 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남 3구역에서 여기 그 948등 안에 드는 그 대지 지분의 평균 사이즈가 대지 지분이 약 그 40평 정도 전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다음에 그 드렸었는데 1등부터 948등까지는 그래서 45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재개발을 하더라도 분양 신청은 어떤 조합원들의 자유 의사를 그 반영을 해서요. 1순위, 2순위, 3순위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등수를 줘서 여기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면에서 재개발은요. 2순위와 3순위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무조건 그 1순위로 그 당첨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가지셔야 되는데요.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은 그 33평과 23평을 신청을 할 때 23평은 뭐라고 그랬죠? 맞아. 그 일명 그 지분 쪼개기, 일명 그 지분 분할을 한 물건을 그 도정법상 그 페널티로서 너희들은 주거전용 60제곱미터 이하, 그러니까 59제곱미터, 즉 그 23평 아파트로 가라. 이렇게 그 법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는 역시 불리하게 23평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구역 현황상 3구역도 그 30평대의 공급량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지분 분할한 물건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나 감정 평가액이 많이 나온 물건은 지분 분할을 했지만 33평을 당첨될 수 있다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직접 그 질문을 받은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권리가액이 18억이고요. 권리가액이 18억입니다. 18억이고 그럼 등수는 몇 등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등수는 860등이라고 그랬습니다.
그러면 저희가 그 45평을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33평을 해야 될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왜냐면 33평이 수요자들이 많으니까, 많으니까 이쪽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왜냐면 요 권리가액 40평에 860등이라 그러면 요 정도에 있는 그 등수에 있는 물건인데요. 이 물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45평을 가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면 그 한남 3구역의 45평의 조합원 분양가는요, 약 그 2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. 33평은 약 15억. 이건 조합원 분양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11평형 같은 경우는, 23평 같은 경우는 약 그 11억 정도를 그 형성하고 있고, 56평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56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그 24억 정도의 그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, 그 여기가 45평을 신청하게 되면 그 권리가액이 18억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43평을 신청하면 2억 정도의 그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요. 만약에 33평을 신청하게 되면 그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이고 권리가액이 18억이기 때문에 3억을 그 환급받게 된다. 환급받게 된다.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. 환급을 받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면 이 3억의 환급액은요, 어떤 그 부동산, 내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받는 어떤 현물 교환 방식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요. 현물의 일부의 가치를 현금으로 그 받게 되면 이곳의 그 환급액의 그 양도소득세가 그 발생을 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건 처사고요. 그리고 이 환급액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. 준공 후에 그 일정 기간 이내에 공고를 통해서 그 지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3억은 클 수가 있겠지만 입주 후에 3억은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상 어떤 그 금액의 가치가 그 평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여기에다 또 양도소득세까지 그 납부를 하게 된다면 큰 이득이 없다. 따라서 45평,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주 대논리가 있습니다. 현물은 현물로 받아야 된다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요 물건 같은 경우는요, 그 45평을 신청하셔라. 제가 이렇게 그 권해드렸다.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그 예가 있는데요. 또 다른 예는요, 이 권리가액이 7억이었습니다. 7억. 또 다른 예는요, 권리가액이 그 7억이었고요. 등수는 몇 등이냐면 약 3,100등이었어요. 그러면 그 권리가액은 7억이고 등수는 3,100등이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등수가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분인데 그 다른 데다가 그 문의를 해봤더니 그 나대지를 더 사서 권리가액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물건은 권리가액이 7억이지만 요 물건은요, 이 물건은 그 대지가 12평이고요 건물이 단독주택입니다. 12평인 소형 단독주택입니다. 이 물건은 지분 쪼개기를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등수는 낮다 하더라도 33평 아파트에 그 안착할 수 있는 지분 분할을 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33평을 그 1순위로 신청을 하신다면 무난히 그 원하시는 평형대를 그 받으실 수 있다.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지분 분할과 그 지분 분할을 하지 않은 물건, 그 부동산 은어로 그 원빌라 혹은 그 소형 단독주택들이 33평에 가는데요. 여기서 나오는 그 감정가액은요, 감정가액과 그 권리가액과 그 이런 그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는 단순한 추가 분담금의 유무의 차이지, 그
권리가액의 어떤 다액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 33평과 23평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지분 쪼개기를 했느냐, 즉 그 지분 분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진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평형을 배분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보면 이런 거 1순위, 2순위, 3순위에 대한 내용을 조합 측에 그 제출은 하지만 이 조합에서는 이거를 모든 받은 서류를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. 이거를 한국감정원에 가서 한 번 더 의뢰를 합니다.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이렇게 그 접수한 그 분양신청서를 갖고요. 그 조합원 어떤 분양신청 자격을 한 조합원들의 어떤 적격성 유무를 따져서 명쾌한 이런 거 지분 분할과 지분 분할 안 한 물건들에 대한 것을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이거를 다시 조합 측에 주고요. 이거를 조합 측에서는 다시 그 공고를 통해서 평형 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시청자분들이나 한남뉴타운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, 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따라서 그 설명이 길었는데요. 왜냐하면 재건축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평수를 가서 분담금을 내면 간단히 끝나지만요.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등수에 따라서 어떤 평형이 배분이 되고, 그 다음에 33평과 23평 아파트, 그러니까 84제곱미터와 주거전용 59제곱미터는 지분 분할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을 주의하시고, 그 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떤 개인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